아유, 뭔 실루엣가 있어. 또 화장되네요? 네. 여기 아까 거기 아니죠? 어? 어? 이게 종욱씨 아니에요? 종욱이. 야, 반갑습니다. 피부톤하고 눈매, 그런 게 좀 달라진 게 보이는데, 이 상태로 지하철 사게 되면은 좀 이목이 좀 끌리기도 하고, 그런 관심 받는 것도 즐기기 때문에,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 무대 체질이시네요. 무대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어, 옷을 지금 또 갈아입고 있어요. 종욱이 언니. 어, 네. 네. 네, 그 밥 먹게 해드리는 거. 옷은 보통 밖에서 이렇게 갈아입을 일은 없어서 방 안에서는 방이 넓으니까 휴식을 보는 공간이 많으니까 이제 안 뜬 구두전도 어떻게든 해갖고 옷을 입긴 하는데 좀 다행히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분은 누구죠? 네, 친구는 이제 같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죠. 이제 이거 메이크업은 자신감 넘쳐나는데 키 약간 작아가지고 제 이제 원래 패션 모델 지망생인데 다른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 그냥 과도 다 넣었는데 그거 다 떨어지고 그 아직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걸 커버칠 수가 있는지가 제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내 눈 처음 보는 것 같아. 잘생겼는데? 어차피 대학교에서 키 비교를 할 일은 없으니까 사고 같은 거 찍나봐. 내 옆에 있으면 키를 비교당할 일이 없다라고 안심을 시켜줄게. 아, 키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는 친구구나. 아, 근데 표정 되게. 화보 촬영 중에 되게 둘이. 잘 찍으신 같이 모여서. 네, 투샷이. 다리 한번 올릴 수 있어요? 뽑아보실 때? 종욱 씨 다리를 좀 올려보세요. 다리를 꼬을 수 있냐. 다리를 이제 계속 이렇게. 뻗고만 있으니까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게 남들처럼 이렇게 막 액세로는 못 꼬더라도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꼬는 거라도 해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부터 취하던 포즈예요. 지금도 촬영하고 이제 보고 있어요. 촬영한 사진들. 와.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지금 앉아서 쫙 세레지프 이렇게 앉아있는 거니까 좀 다리도 길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 친구분 단독샷입니다. 어떤 포즈를 취해야지 약간 좀 키가 좀 그냥 막 계속 키 얘기를 하시네요. 되게 장착 많이 하시네. 혼자 찍는데 뭐 티 안 나지 않나요? 친구분은 지금 비장인이신 거죠? 네. 네. 어쨌든 너의 얘기를 스튜디오에 한번 가져가서 한번 회의 아니 회의를 한번 해볼게.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인생 선배님들이니까 아마 내가 좋아하는 친구보다 더 값진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럼 나는 영광이지. 네, 고민이 어떤가요? 수고했어. 아. 김종호 의원님 어떤 게 고민이신 거죠? 이 친구의 고민은 지금 네. 그쵸? 네. 그 자기 키 때문에 단지 고민, 키 때문에 고민인 건데 네. 이게 키가 왜 고민이냐면은 네. 이 친구가 이제 모델과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는데 네. 다 남자분 애들이 다 자기보다 다 큰 거예요. 아. 자기가 제일 작대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키 때문에 좀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흑판에다가 네, 네. 솔루션을 한번 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흑판은 안 쓰는 줄 알았더니 쓰네. 네. 어, 예. 자, 마음이 놓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신명진 이웃님부터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선아 사랑해. 어, 이거 뭐예요? 뭐죠? 아니, 바로 옆에 어? 윤지선. 어? 아니, 유부남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 신명진 이웃님, 정신 차리세요. 네? 아. 지선이가 누구예요? 옆에 계신데. 아니, 저희 집사람도 아니고, 저희 교수님도 아니시고요. 그럼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지선 씨라고요. 이지선 씨? 네. 아. 네. 이 그 교통사고로 네. 이 화상장애를 입으셨던. 아, 이지선 씨 알죠. 예. 네,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에요. 아, 지선아 사서. 역시 사서. 네, 그렇죠. 네. 불량 사서지만. 아. 한 권 읽었습니다. 그러네요. 지선아 사서. 네. 네. 왜 적으신 거죠? 아, 근데. 이지선 씨의 이 자신 있는 모습, 네. 자신감.
아, 그 역시 네. 자신감. 네. 어, 이게 지금 친구분이 키가 작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나 신경 쓰시잖아요. 예. 근데 이지선 씨 책을 보면 여성의 몸인데 화상 장애를 입어서 예. 진짜 이 아름다움과는 이제 멀어진 분이시죠. 그런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꾸준히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 활동하신 거 보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이 화상으로 인해서 선뜻 이렇게 만나기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 예. 그런데도 너무 당차고 자신감 있게 예. 사회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시거든요. 친구분도 내가 가진 단점보다는 자신감. 어차피 모델은 그 무대에서 나를 표현하는 자신감이잖아요. 아~ 자신은 갖고 그 말 당당하게. 네. 어차피 무대에 오를 사람 아니냐? 네. 네. 아, 그 말은 굉장히 멋있네요. 아, 진짜. 네. 웬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책을 봤어요, 제가. 예,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책 좀 보고 나오세요. 죄송한데 책을 좀 읽으세요. 책 한 권 보고 나오니까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네. 이거 분명히 편집 안 돼요, 이거. 아, 자, 이상미 의원님 한번 볼까요? 아, 저는. 애슐리 그레이엄. 네. 미국에서 활동하는 플러스 사이즈 유명한 모델이세요, 이분이. 아, 플러스 사이즈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느끼는 그 몸매보다 훨씬 더 체격이 크 신 여성분이신데 어. 그런 분을 저희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아요.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가시지만 자신의 당당함으로 뭐 수영복 모델도 하시고요. 심지어 이분이 2017년도에 보땡 네. 최초로 플러스 사이즈 모델 여성 표지 잡지를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션계에서는 사실은 이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네. 이분이 더 각광받는 이유는 본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 누가 완벽합니까?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난 내가 좋아요. 가 이분이 늘 하는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일상복으로 이렇게 입으면 남성분들이 멋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실 수 있는 일상적 의상 모델 하시면 네. 더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델. 그래서 많은 길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의 사례도 많이 보시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윤지선 이웃님은? 일단은 앞서 말씀 이웃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나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로 개인이 자신감을 가져라. 스스로를 사랑하라 라는 방식으로서 좀 개인이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측면은 왜 그렇게 모델이 되려면 특정한 키와 나이대와 체형만이 패션쇼라는 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어떤 시선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획일적이고 폭력적인데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서 좀 다채롭게 조합될 수 없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철학적이십니다. 네, 다양한 나이대의 그리고 다양한 체형 그리고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분들일 수도 있고 이런 개성 있는 어떤 얼굴의 표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미디어나 그렇게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새롭게 조명을 받아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그 분들이 어떤 존재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많이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의 틀을 좀 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잣대의 외모 지상주의를 어떻게 좀 극복해서 좀 자아를 좀 편안하게 그럼요. 예 마인드를 이끌고 갈 것인가잖아요. 예. 국어 사전에 보면 외모에 대해서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모양이라고 나와 있지 그 모양이 눈이 커야 되다지 뭐 입이 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아 그러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외모일 그 뿐이니까 그 자체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아~ 예. 본인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꾸미는 거는 뭐 좋지만 남들을 의식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꿈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아무리 뭐 편의점 갈 때 트레이닝 입고 나가도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괜히 혼자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NS에 한 다섯 명만 자기한테 칭찬을 하거나 욕을 해도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칭찬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착각들을 하는 거죠. 제 말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내가 나한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라. 아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상 편한 토크쇼 별일 없이 산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싫어하는 사서 신명진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했어요? 그거 반말 아니에요? 와, 여유로워. 안녕. 안녕. 너무 친근하다. 너무 방송을 피하겠네. 예, 아니야. 이왕 하신 김에 안녕? 나 신명진이라고 해, 한번. 안녕? 아유, 못하겠네. 다 했어요, 유님. 예, 신명진 유님. 그래, 그래.